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렉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해밀토니안이 어떤 주어진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시스테매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테크니컬한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만드는 방법을 모든 해밀토니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로컬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시스테매틱하게 만드는 방법을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뭐 리터러처 같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까지 이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 MPS가 캐노니컬 폼으로 쓰인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캐노니컬 폼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해서 뭐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서 이게 모든 1차원 알고리즘에서는 항상 이 캐노니컬 폼을 쓰기 때문에 네, 이게 꽤 중요한 파트여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좀 헷갈리기 쉬워서 이제 우선은 여섯 개 작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텐서에 1, 2, 3, 4, 5, 6 이렇게 그냥 인덱스를 붙여 사이트 번호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첫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하는 레프트 캐노니컬 폼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그건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레프트 캐노니컬이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시작은 첫 번째 이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텐서 이게 랭크 2 그러니까 매트릭스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을 나타내는 이 S 인덱스고 나머지 하나가 버추얼 인덱스. 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다 서메이션 아웃 때는 인덱스를 보통 우리가 버추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먼저 처음에 하는 게맨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의 스핀 인덱스를 이렇게 살짝 돌립니다. 뭐 굳이 뭐 돌릴 필요는 없지만 왠지 매트릭스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럼 이 녀석은 그냥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저희가 취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U 매트릭스, 그다음에 유니터리 매트릭스 U, 그다음에 시그마, 그다음에 V 대거가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이 U 처음에 나오는 U 매트릭스를 이제 첫 번째 사이트의 텐서로 우리가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S 인덱스를 이 피지컬 디그리 프리덤을 이렇게 올려주죠. 그럼 이 남은 두 개, 이 남은 두 개의 행렬들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텐서로 저희가 컨트랙션 시켜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요두 번째 텐서가 이 왼쪽으로부터 이두 개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컨트랙션을 이루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텐서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첫 번째 텐서는 저희가 이 U1 하나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컨주게이트와 자기 자신을 요 피지컬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U 곱하기 U 대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이 남은 베타 프라임 인덱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캐노니컬 폼의 첫 번째 특성을 요첫 번째 매트릭스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이제 두 번째 요두 번째가 이제 보라색이 됐는데 아까랑 비슷하게 스핀 인덱스를 왼쪽으로 돌려주고 이 알파 왼쪽에 있던 원래 버추얼 인덱스랑 마치 하나의 인덱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이 로우 인덱스가 굉장히 커진 하나의 매트릭스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을 다시 SVD를 해줍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주면 이렇게 왼쪽에 또 다른 유니터리 그다음 시그마 V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딱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렉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잖아요. 그게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프로세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골},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매트릭스처럼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컴퓨터에서 돌린다 하시면은 걔를 하나의 인덱스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인 거죠. 근데 특별히 수학적으로는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은 이 랭크 3 텐서를 이렇게 인덱스 두 개를 하나로 조합을 해서 이 녀석을 인덱스를 묶어버립니다. 그 그냥 그렇죠. 로우 인덱스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나중에 이 녀석을 반드시 다시 찢어서 돌려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텐서도 SVD를 통해서 이렇게 U
시그마 V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 요 U2만 우리가 T2 텐서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이 S 인덱스를 이렇게 올려서 다시 이제 피지컬 인덱스처럼 보이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 녀석도 여전히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요 두 녀석을 하나의 어떤 로우 인덱스로 봤을 때 이 녀석이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U 곱하기 U 대거가 돼서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L은 다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아, 네. 아까 여기서 제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초록색들을 L이라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브라운들을 전부 다 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새로 리디파인하는 이 텐서들을 다 초록색 U 텐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 두 녀석, 요 시그마 2랑 V2가 남아 있는데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텐서로 흡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가 전혀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텐서가 되겠죠. 그럼 이제 현재 우리 텐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두 개는 초록색 유니터리들,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아무런 뭐 특별한 어떤 성질을 갖지 않는 그냥 텐서들일 겁니다.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그 유니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네.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니터리는 아닌 잠시만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건 제가 이따가 답변을 이따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매트릭스의 분자연자는 네, 맞습니다. 유튜브 매트릭스의 본드 디멘전은 이 로우는 S랑 알파를 합친 거고 오른쪽 이 컬럼은 이 SVD를 통해서 나온 이 디멘전이 됩니다. 근데 SVD를 해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작은 디멘전을 이 칼럼이 갖게 됩니다. 네. 답변이 되었나요? 네.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인데 네. 이제 비슷한 작업을 해서 이 녀석도 이 왼쪽에 있는 인덱스랑 피지컬 인덱스를 묶어서 SVD를 하고 나머지를 뭐 오른쪽으로 넘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끝에 있는 텐서 바로 전까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텐서는 오른쪽으로 뭔가 넘겨줄 수 있는 텐서가 없으니까 얘는 유니터리가 아닌 녀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보통 이제 레프트 캐노니컬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프트 캐노니컬 폼은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텐서를 제외한 나머지 이때는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캐노니컬 폼의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모든 텐서가 그 L 텐서 또는 이제 유니터리 텐서가 되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캐노니컬 폼이 만족을 시키는 그 텐서들의 특징을 다 자연스럽게 만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작업을 한 후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라이트 캐노니컬 폼이라는 거를 유도를 합니다. 굳이 이제 레프트 캐노니컬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뭐 DMRG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뭐 한쪽으로부터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했던 레프트 캐노니컬 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프트 캐노니컬을 만들 때랑 정확히 그냥 반대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스핀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나타내는 인덱스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셔서 이것을 마치 칼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이제 매트릭스가 될 거고 이 녀석은 SVD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U, 시그마, V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라이트 캐노니컬을 만들 때는 이 V 이 대거를 우리 여섯 번째 텐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그리즈 스핀 인덱스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요.
이 그럼 남은 이 두 개를 마찬가지로 이 왼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5번 텐서가 이 오른쪽에서 이 두 개를 받아서 이렇게 전혀 다른 다섯 번째 텐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는 이 녀석이 유니터리였지만 그 L 텐서가 만족하는 표현식을 만족시켰지만 이 녀석들을 흡수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얘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이 텐서를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이 아까 이 녀석이 이제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 이 V6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핀 여기 피지컬 인덱스를 이렇게 트레스 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런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V 곱하기 V 대거가 돼서 이 남은 인덱스 알파 프라임과 알파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또 이제 그 캐노니컬 폼에서 R 텐서들이 만족을 시키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는 이제 5번 텐서는 왼쪽으로부터 이제 이상한 녀석들을 주고 받았으니까 이제 전혀 다른 텐서가 되었고 여섯 번째 텐서가 이 R 텐서가 됩니다. 이 밤색으로 표현된 이 R 텐서가 되고요. 그럼 이 작업을 똑같이 해줍니다. 뭐 left canonical 할 때처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끝까지.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는 우리가 같은 작업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얘는 어떤 유니터리가 되지 못하고 이제 두 번째 사이트부터 마지막 사이트까지 얘네들은 그 소위 말하는 V-매트릭스로 만들어진 그 유니터리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를 한 이렇게 변환을 한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아까 그 캐노니컬 폼이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성질을 자연스럽게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라이트 캐노니컬 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소위 말하는 믹스드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 R 믹스드 캐노니컬 폼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캐노니컬을 만드는 도중에 그냥 스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탑을 하면은 이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노니컬 폼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텐서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전부 다 L 텐서들, 오른쪽으로는 R 텐서들. 근데 기억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캐노니컬 폼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죠. 전부 다 초록색, 그러니까 L 텐서랑 R 텐서 아니면 이 본드 텐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믹스드 캐노니컬 폼은 약간 그런 녀석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믹스드 캐노니컬 폼이라고 했는데 아까랑 방금 보여드린 그 정의랑 살짝 다른데 사실 이게 그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라색 3은 아까 이제 이 4번 텐서를 이제 SVD를 해서 이제 나머지 U랑 시그마를 왼쪽으로 보낸 걸 흡수한 이 보라색 텐서가 그 녀석인데 여기서 그냥 요 초록색 U 텐서만 흡수를 하고 이 다이어고널 시그마 텐서를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3번에 원래에도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를 흡수시키고 나면 여전히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흡수했다고 해서 아까 그 L 텐서가 만족시키는 관계식을 만족을 못 시키는 게 아니고 잘 얘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내비두고 이제 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1, 2, 3은 전부 다 L 텐서들, 그다음에 4, 5, 6은 전부 다 R 텐서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믹스드 캐노니컬을 만듭니다. 전 이제 이렇게 폼을 만들 때 뭐 웨이브 펑션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가정이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SVD로 전부 다 이 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항상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표현될 수가 있고 이제 거의 모든 1차원 알고리즘들이 요 캐노니컬 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왜 유용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DMRG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DMRG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DMRG가 왜 나왔는지 모티베이션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다이아몬드로 빨간색 그 대각 매트릭스가
정확히 그 슈미트 디컴포지션 했을 때 나오는 그 슈미트 밸류들과 일치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 녀석의 제곱인가? 네, 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얽힘 정보를 바로 이해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윌슨이 이 해도 되나? 네. 네. 이 뉴메리컬 RG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이 RG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면서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디테일들은 무시를 하고 넓은 영역에서 보는 피직스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뉴메리컬 RG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작은 시스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작은 시스템이 갖는 몇 개의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 이제 에너지 상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 윌슨이 생각을 했던 것은 여기서 시스템 사이즈를 점점 크게 키워가면서 이제 이 여기 있는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이볼브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모든 양자 상태를 킵한 채로 시스템을 계속 증가를 시키면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게 스테이트를 좀 없애주자 해서 사실 굉장히 나이브하면서도 나이브한 아이디어인데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의 어떤 컷을 결정을 해서 또는 뭐 그냥 딱 몇 개를 결정 몇 개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킵하겠다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이 높은 에너지 상태들을 전부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시스템 하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핀이라고 하면은 스핀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뭐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또 여러 개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높은 에너지에 있는 상태들은 전부 다 없애주고 여전히 이제 같은 낮은 에너지 상태만 가지고 이제 이볼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양자 문제들을 풀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때 배우는 파티클리너 박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 아주 아이디어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파티클리너 박스 해밀토니안을 풀어보면은 이러한 상자 안에 있는 웨이브 펑션을 보면은 가장 낮은 에너지는 이러한 형태의 웨이브 펑션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낮은 에너지는 이러한 형태의 웨이브 펑션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NRG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작은 서브 시스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서브 시스템에서는 낮은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늘려갑니다. 늘려가면은 여전히 뭐 낮은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돌아왔을 때 이 낮은 에너지들만 킵을 하게 되면은 절대 이 웨이브 펑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NRG를 통해서 우리가 이 파티클리너 박스를 풀게 되면은 바닥 상태가 이 중간에 노드가 있는 녀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NRG는 서브 시스템 그래서 NRG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그 서브 시스템의 적절한 컨피규레이션을 에너지를 기준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킵을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키워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트루 이렇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쉬운 문제의 웨이브 펑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윌슨이 처음에 노티스를 하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시스템 사이즈를 늘릴 때 과연 어떻게 늘려야 되냐 또는 이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과연 서브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의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전체 웨이브 펑션을 잘 기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한 게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서브 시스템 AB라고 두면은 이 A랑 B가 굉장히 인탱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루 그라운드 그러니까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트루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서브 시스템이 낮은 에너지의 프로덕트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프로덕트 스테이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NRG는 약간 이러한 바닥 상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윌슨이 생각을 한 게 서브 시스템의 적절한 컨피규레이션은 에너지의 낮은 에너지로부터 컨피규레이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 A와 B의 인탱글먼트를
최대화하는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고르는 게 서버 시스템에서 컨피규레이션을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낮은 에너지에 있는 상태를 고르는 게 아니고 리듀스 덴시티 매트릭스를 구하고 거기서 웨이트가 큰 이제 큰 인탱글먼트를 주는 그런 상태들로 서버 시스템의 컨피규레이션을 골라야 한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DMRG의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여기서 ground state랑 first excited state가 네네. entanglement가 ground state가 더 많다고 하는 이유는 그 바운더리에서 wave function의 amplitude가 커서 그런 건가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보시면은 네. 이제 이 excited state는 이 왼쪽에 있는 요 configuration, 요 configuration은 그냥 product 한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녀석 아 이걸 entanglement 제 질문은 뭐냐면 이제 ground state랑 first excited state가 있는데 네. ground state가 entanglement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하려 그러니까 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아 근데 first excited state보다 entanglement가 더 크다. 아 entanglement만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도 당연히 포함이 이제 에너지도 미니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 중요한데 단순히 에너지만 낮추는 게 아니고 entanglement를 유지를 하는. 그래서 excited state랑 ground state를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컴피티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잘 몰라. DMRG는 어쨌든 둘 다 그게 가능하니까. 뭐 product state든 뭐든 다 제네럴하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DMRG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러한 모티베이션으로 DMRG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DMRG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RG는 이제 네, 물론 스티븐 화이트는 이제 MPS, 뭐 MPO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닌데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텐서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면서 DMRG가 MPS랑 이 MPO로 이 Matrix Product Operator로 쓰인 variational한 알고리즘과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 MPS 텐서 네트워크로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또는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을 때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식이 되는데 또 특히 우리는 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분자는 이런 텐서 네트워크로 쓰이고 분모는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냥 놈이고 위에는 해밀토니안을 샌드위치 시킨 이런 텐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그냥 항상 하는 게 그래디언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텐서를 이 에너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텐서 어떤 이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을 텐서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그러한 미니멈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표현식을 그냥 요 표현식을 이 에너지를 여기 집어 넣어서 잘 표현식을 정리해 보면은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인챙먼트를 최적화하는 거는 이제 본드 디멘전을 이제 트렁케이션 할 때 가장 큰 이제 싱귤러 밸류 스펙트럼만 초이스를 하고 이제 작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인챙먼트를 이제 최적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묻어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표현식을 분자를 이렇게 분자를
분자가 되는 표현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텐서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 놈에 해당하는 텐서 네트워크에 이렇게 텐서에 대해서 이런 미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텐서 네트워크에다 이런 식의 미분을 취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리니어 이퀘이션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풀면은 점차 이제 텐서 하나 하나씩을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최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표현식에서 두 번째 텐서, 이게 T2 텐서고 이게 T2 컨주게이션인데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텐서 네트워크를 다 컨트랙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를 뺐으니까 이게 이제 오픈 레그가 여기 세 개 있고 아래 세 개가 있어서 총 이렇게 랭크 6 텐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제가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이 T2 텐서, T2 컨주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냥 이 텐서 네트워크를 이 T2랑 T2 컨주게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컨트랙션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T2 컨주게이션과 T2를 그냥 좀 더 심볼릭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T2 대거를 어떤 매트릭스 왼쪽에서 곱하고 그냥 T2를 오른쪽에서 곱하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어떤 스칼라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본드 텐서가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는 본드 텐서를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텐서들 색깔을 다 똑같이 했지만 이 녀석이 굳이 다 똑같은 텐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제가 넣은 것은 아니고요. 여튼 이제 두 번째 텐서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 T2 컨주게이트로 이 표현식을 이렇게 데리버티브를 취합니다. 미분을 취하게 되면은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표현식을 이렇게 이 벡터로 미분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우리가 잘 알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취하면 그냥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요거를 텐서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요렇게 쓰입니다. 보면은 T2 컨주게이션을 그냥 뽑아낸 요 텐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텐서 네트워크에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텐서를 그냥 네트워크에서 그냥 잡아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덱스들이 여기 나온 인덱스랑 잘 맞춰주면 이제 그게 이제 데리버티브를 정확하게 취하는 표현식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텐서 네트워크를 미분을 취한 거는 이제 이러한 텐서 네트워크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풀어야 될 리니어 이퀘이션이 이제 왼쪽에서는 이런 거였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놈에다가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네, 요 놈에다가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T2랑 T2 컨주게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어떤 상수로 네,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 이 T2랑 T2 컨주게이션만 뭔가 변수처럼 취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수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T2랑 T2 컨주게이션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다 컨트랙션을 취하게 되면 이 녀석이 뭐 제가 이제 N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N이라고 하는 어떤 텐서가 될 거고 이 표현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T2 컨주게 곱하기 N 곱하기 T2 그리고 심볼릭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오른쪽 이퀘이션 오른쪽에 이런 게 표현식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이걸 데리버티브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텐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요 텐서 네트워크에서 요것을 잡아 뺀 그 텐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할 때 텐서 네트워크에서 미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할 때 그냥 텐서를 그냥 잡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리니어 이퀘이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 이펙티브 해밀토니안 곱하기 뭔가 T2 텐서 요 위에가 빠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에너지 곱하기 요 N 텐서 곱하기 T2 텐서. 근데 만약에 이 T2 텐서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루지 못했으면 이게 사실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 요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좀 더 뭐 인덱스로
명확하게 쓰면 이제 이러한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냥 매트릭스의 벡터 곱하고 또 다른 매트릭스의 벡터를 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서 근데 이제 이 리니어 이퀘이션은 우리가 아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랑 살짝 다릅니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일반적으로 왼쪽에 하면 매트릭스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뭔가 넌트리비얼한 매트릭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니어 이퀘이션은 보통 우리가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N은 항상 파지티브 데피닛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면은 풀고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와 가장 낮은 그 벡터를 결정을 하고 그 벡터를 이제 원래 있던 T2를 이제 교환을 이제 새로 찾은 이 가장 낮은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텐서 네트워크는 이 이퀘이션을 명확하게 만족을 시키는 것이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요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이퀘이션을 풀면은 이제 우리가 이 T2 텐서를 이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캐노니컬 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문제를 이제 게이지 변환을 해서 캐노니컬 폼에서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신 이번에는 우리가 업데이트 하고 싶은 사이트를 센터로 잡고 거기에다 미분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제 이러한 이퀘이션이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전부 다 이 초록색, 그러니까 U 매트릭스고 오른 L 매트릭스고 L 텐서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전부 다 이 브라운색을 나타낸 R 텐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센터로 잡고 우리가 미분을 취하면은 이제 정확히 이제 이러한 표현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왼쪽에는 특별히 뭐 캐노니컬 폼을 잡았다 그래서 특별한 이득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식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캐노니컬 폼은 이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이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전부 다 접혀서 그냥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표현이 되고 이 게이지에서는 이 N이라고 하는 non-trivial matrix가 아이덴티티로 딱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리니어 이퀘이션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했기 때문에 아마 해밀토니안이 좀 다른 형태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요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데 좀 더 이제 인덱스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는 이게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푸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입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자체가 이 DMRG를 엄청 대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별로 풀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뉴메릭스 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네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순간 이 푸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또 컨스트레인트가 강합니다. 아까 이제 그 파지티브 데피닛 그 N이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데피닛이라고 하셨는데 텐서를 컨트랙션 하다 보면 뉴메리컬 에러에서 파지티브 데피닛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알고리즘이 얘를 찾지를 못해요. 그 로우 에너지 솔루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일반적인 그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솔루션을 찾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DMRG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원에서는 캐노니컬 폼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캐노니컬 폼이 존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뭔가 베리에이션이나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이런 식의 유주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안 나오고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튀어나와서 2차원에서는 이제 그 녀석을 풀 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막 솔루션이 잘 안 찾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찾아도 막 뉴메리컬 에러가 굉장히 커서 뭐 전혀 뭐 예상치도 못한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러한 이제 네. 여기서는 저희가 게이지를 우선 캐노니컬 폼으로 픽스를 한 겁니다. 여전히 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이 캐노니컬 폼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정한 리더 게이지 어떤 게이지로 잡아준 것이기 때문에 게이지 리던던시.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게이지 픽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에 것들. 아, 네, 맞습니다. 캐노니컬 폼은 일반적으로 양자 상태의 인테그먼트를 잘 캡처를 합니다. 정확히 캡처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가장 낮은 상태의 벡터를 찾고 그 녀석을 T2 텐서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새로운 T2 텐서는 요 이퀘이션을 이제 정확히 만족을 시키면서 아까보다 분명히 더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두 번째 사이트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각 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각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는 마치 상수처럼 생각을 해서 똑같이 이런 이펙티브 해밀토니안 모델을 풀어주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원사이트 알고리즘을 DMIG 알고리즘을 이제 스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 실제로 뭐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랜덤 매트릭스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저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컨트롤 파라미터가 이 버추얼 본드 디멘전 아이고 버추얼 본드 디멘전 카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카이는 이제 컨트롤 파라미터로 이제 우리가 어큐러시를 높이고 싶은 이제 이 녀석을 크게 하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MPS는 뭐 랜덤한 텐서를 넣어서 랜덤 스테이트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또잘 아는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있으면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시작을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뭐 아무 스테이트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주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라이트 캐노니컬 폼을 만듭니다. 이 MPS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라이트 캐노니컬 폼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 가장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뭐 유니터리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어떤 텐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녀석부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이트 이 녀석을 뺀 나머지 텐서 네트워크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만들고 이 녀석의 로우 에너지 벡터를 구해서 그 녀석을 이제 이첫 번째 사이트 텐서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아 근데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가장 낮은 에너지 아이겐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을 아까 그 레프트 캐노니컬 폼을 만들 때처럼 SVD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U, 시그마, V가 되는데 그 중에서 U 하나만 남겨두고 U 하나를 T1 텐서로 다시 재정의를 하고 나머지 이두 개를 뭐 오른쪽으로 넘겨도 네.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게 보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물론 프랙티컬리 말고 그냥 저 프린시펄 아, 이따 이거 끝나고 네. 아마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이따가 그 부분에서 잠깐 디스커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첫 번째 사이트에 대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의 가장 낮은 벡터를 구하고 그 녀석을 이제 SVD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유니터리 첫 번째 U 벡터를 이렇게 T1으로 재정의를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시고 그러면은 이제 텐서 네트워크 이맨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U1으로 대체가 됐죠. 나머지 오른쪽 여기는 하나도 손을 건드리지 않아서 계속 그대로 똑같은 텐서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사이트에 대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이 녀석 똑같이 이 녀석의 가장 낮은 아이겐 벡터를 구합니다. 아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세 개를 묶은 게 로우 인덱스고 여기가 이제 칼럼 인덱스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벡터를 구하고 다시 이 녀석을 레프트 캐노니컬 때처럼 SVD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다시 초록색, 빨간색, 브라운색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U 텐서만 T2로 치환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끝까지 왼쪽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갑니다. 그 n-1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 벡터를 벡터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텐서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n-1번째까지 가면은 우리 텐서 네트워크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쓰여졌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사이트를 뺀 이 녀석을 가지고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만들고, 이때는 다 초록색이죠. 다 이제 그 레프트 캐노니컬 폼에서 나오는 L 텐서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로우 에너지, 로이스트 에너지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다시 이제 SVD, 이번에는 라이트 캐노니컬 폼을 만들 때처럼 얘를 SVD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디컴포지션을 해주고, 이 끝에 있는 V 텐서를 마지막 텐서로 치환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는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반대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오시면서 텐서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버려도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 프랙티컬하게. 네, 그냥 알고 어프록시메이션이? 아, 아니요. 왜냐하면 다음 사이트를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사이트를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걔를 이제 이 브라운색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할 게 그 다음 사이트인데, 그 다음 사이트는 어차피 새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풀어서 나오는 벡터지, 굳이 얘를 뭐 다 얘네들을 뭐 컨트랙션을 시키고 해서 나오는 뭔가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없어도 됩니다. 네.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어떻게 보면 약간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하실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n-1번째 텐서를 이렇게 가장 낮은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SVD를 해서 그 중에서 V 텐서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끝까지 쭉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라이트 캐노니컬을 만들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다시 쭉 이제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 이제 DMRG의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DMRG 원 수입을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당연히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든지 간에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했다 그래서 이게 바닥 상태가 됐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수입을, 그러니까 스텝 3부터 스텝 12, 네, 그 과정을 한 여러 번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에너지도 계산을 하면서 에너지가 실제로 컨버지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에너지를 이제DMRG 수입에 따라서 에너지를 찍어보면은 처음에 뭐 이니셜 뭐 랜덤 텐서에서 이런 높은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DMRG 하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DMRG는 이게 그레디언트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냐 아니냐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네, 여튼 이제 DMRG가 최종적으로 어떤 에너지 상태로 결국엔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입을 계속 해주게 되면은 수렴을 하게 되고, 적당히 수렴이 됐다 싶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바닥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뭐 피지컬 메저먼트, 피지컬 퀀티티를 메저를 해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캐릭터라이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한 이제 원사이트, 소위 말하는 원사이트 DMRG 알고리즘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MPS의 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리치 셜록의 이 리뷰 페이퍼를 보시면은 더 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 보시면은 이게 읽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 1번부터 14번 스텝을 한번 이게 뭐 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기도 한데, 이제 뭘 하는지 대충만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방금 조기령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느냐. 근데 이제 모든 그 그레디언트 베이시스 된 알고리즘은 항상 이 로컬 미니멈 로컬 미니멈에 갇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 에너지가 페이즈 스페이스 상에서 이러한 형태이고 여기에 꽤 깊은 이런 로컬 미니멈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레디언트 베이시스 된 알고리즘은 여기에 뭐 빠지게 되면은 위로 올라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미니멈을 찾지 못하게 가능성이 좀 있는데, 프랙티컬하게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만약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제가 1차원 얘기를 했는데 쿼지 1D로 가서 뭐 실린더 2D 문제로 쿼지 1D 문제를 풀면은 이 원사이트 알고리즘은 꽤 로컬 미니멈에 잘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이제 임프로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로컬 미니멈 문제를 어떻게 뭐 오버컴을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간단하게 뭐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원사이트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사이트 알고리즘은 텐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제는 텐서를 두 개를 한꺼번에 텐서 두 개를 뽑아낸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해밀토니안의 가장 낮은 에너지 벡터를 구해서 두 개 사이트를 한꺼번에 그러면서 이제 더 넓은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 원 사이트 알고리즘보다는 로컬 미니멈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 투 사이트 알고리즘이 꽤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굳이 투 사이트 할 필요도 투 사이트는 이제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화이트가 이제 뭐 노이즈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업데이트 할 때 텐서에다 억지로 그냥 노이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로컬 미니멈에서 그냥 우연히 빠져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효과를 고려를 해서 노이즈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개발했고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원사이트 알고리즘으로도 투사이트로도 네 여튼 뭐 원사이트 알고리즘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로컬 미니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시간도 없고 굳이 너무 그 테크니컬해서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이 페이퍼들 확인하셔서 이 알고리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지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마이크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녹화도 될 텐데 대학원생 때 그 지도 교수님이 뭔가 이거하고 비슷한 리노멀라이제이션 그룹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티븐 화이트가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이 디벨롭 할 적에까지 아이디어가 남아서 리노멀라이제이션 그룹이랑 단어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RG랑 익스플리시트하게 매핑이 되는 프로세스는 그렇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티븐 화이트가 최초로 제안을 했던 그 RG는 사실 그거는 그 뉴메리컬 RG랑 거의 같은 스킴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RG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네. MPS 네. 그래서 이제 스티븐 화이트가 최초 네 말씀을 드리면 스티븐 화이트가 최초로 제안을 한 그 DMRG는 RG 프로세스가 네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점점 키워가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낮은 에너지 상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태글먼트 스펙트럼이 큰 그런 상태들로 이제 이볼브를 시키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MPS로 쓰인 이 과정에서는 RG 파트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스티븐 화이트가 최초로 제안한 RG랑 이 MPS로 쓰인 게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보인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냥 한번 읽고 잃어버렸는데 네. 그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 프로세스에도 분명히 이제 RG 파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제가 곧바로 말씀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하는 서브스페이스 익스펜션 그래서 텐서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 버추얼 인덱스를 억지로 크게 늘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더 큰 서브스페이스에서 이제 이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푸는 그런 알고리즘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1차원 바닥 양자 문제 바닥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DMRG 알고리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로컬 미니멈에 빠진지 아닌지는 혹시 어떻게 테스트 하시는지? 어떻게 테스트요? 그거는 우리가 바닥 상태를 구하잖아요. 바닥 상태를 구하면 이제 어떤 바닥 상태를 구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해밀턴을 취하면 이게 만약에 아이겐 스테이트면은 이게 만약 아이겐 스테이트면 이게 당연히 이러한 표현식을 만족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니다.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니고 로컬 미니멈에는 어떤 그냥 좀 높은 에너지 상태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한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니면은 이게 전혀 다른 어떤 양자 상태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어떤 이게 바닥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로 잘 컨버지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인데 이 해밀토니안의 제곱을 우리가 이렇게 롱을 취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이 바닥 상태로 되게 잘 컨버지를 했으면은 이게 그냥 에너지 제곱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닌 적당한 로컬 미니멈에 이게 빠져 있으면은 이게 이게 에너지 제곱이죠. 근데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오긴 할 텐데 이제 에너지 제곱이 아니고 뭔가 다른 숫자에 다른 숫자가 나오고 그냥 이렇게 이러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저를 하는 게 요 표현식을 텐서 네트워크로 계산을 하고 그 녀석을 그냥에 제곱으로 빼준 그 값을 계산해 봅니다. 그럼 그게 거의 0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바닥 상태, 그러니까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로 잘 컨버지를 한 거고 반면에 이게 0이 아닌 어떤 유한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로컬 미니멈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제가 DMRG 파트로 준비를 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딱 5시까지 네, 했네요. 네네. 그러면 뭐 오늘 3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이현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